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첫빛 이미지에 이어 태양계 내에서는 최초로 목성과 그 주변을 포착한 선명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첫빛 이미지 4장이 지난 7월 12일 시작된 본격적인 과학 관측에 맞추어 최강 적외선 망원경의 성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먼 우주에 초점을 맞추어 심혈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이번 목성 이미지는 과학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능 시험용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성은 물론 주변의 위성과 고리 그리고 소행성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 이미지와 분광 자료는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운영하는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의 뮤쿨스키 우주망원경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나사는 이 자료들이 태양계 내 천체도 관측하여 전례 없이 상세한 이미지와 분광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와 단파장 2.12 마이크로미터 필터를 이용한 관측에서는 목성 특유의 줄무늬인 띠와 지구를 삼키고 남을 대형 폭풍우 지역인 대적반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테베 그리고 메티스 등도 포착되었습니다. 두꺼운 얼음 아래에 바다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로파는 나사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찾아갈 곳으로 대적반 왼쪽에 음영이 잡혀 있습니다. 3.23 마이크로미터 필터를 적용한 근적외선 카메라 이미지에서는 목성의 일부 고리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밝은 천체 주변에 고리와 위성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등에서 내부 물질을 내뿜는 기둥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의 행성과학 담당 제임스 웹 프로젝트 과학자인 스테파니 밀람은 모든 것을 그처럼 분명하게 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면서 태양계 안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 기둥을 포착할 수 있다면 가장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또 세 차례에 걸친 관측에서 망원경의 시계에서 목성과 유로파를 이동하는 이미지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망원경이 밝은 목성의 주변에서 별을 찾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웹 망원경은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 6481 텐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천체를 얼마나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도 합격점을 얻었습니다. 당초 화성과 비슷한 초당 30mm 초각의 이동 천체를 추적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나 소행성 추적 시험에서는 이의 2배가 넘는 최대 67mm 초각까지 추적하며 의미 있는 관측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사는 이러한 성능이 1.6km 밖에서 기어가는 거북의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달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천동설의 세상에 살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갈릴레오 망원경 이후 지구 궤도에 띄운 허블 우주 망원경까지 망원경의 역사는 그 시대의 과학기술의 총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허블을 뛰어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우주사진과 분광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예산 13조 원, 인력 2만 명이 투입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 장비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를 활용하여 그간 관측을 방해해온 우주먼지와 가스를 뚫고 우주 저편의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눈에 띄는 사진은 은하수에서 가장 크고 밝은 용골 성운입니다. 푸르게 반짝이는 아기별들이 많아 별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 성운은 붉은 바위투성이 산을 연상시키는 우주 절벽이 인상적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7600광년 떨어진 성운 가장자리에 위치한 우주 절벽의 봉우리 높이는 약 7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 광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로 9조 4670억 7782만 킬로미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광속을 물질과 에너지 등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는 없다는 뜻입니다. 빛은 1초 동안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속도로 1년을 가야 하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하니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 2500광년 떨어진 돗자리에서 죽어가는 별 주변으로 가스그름이 팽창하고 있는 남쪽 거리 성운의 지름은 0.5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도 큰 단위를 접하다 보니 왜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무려 5조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개의 은하 스테판 5중지를 찍은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은하 5개 중 4개가 중력으로 묶여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탄생의 기원으로 알려진 빅뱅 이후 8억 년 뒤인 13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초기 우주 천체의 빛도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1광년 떨어진 빛을 관측한다는 것은 1년 전의 빛이 표면을 떠났을 때 존재했던 그때의 별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130억 년 전의 빛의 관측은 130억 년 전의 빛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셈인데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별의 모습은 실제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가 출현하기도 전에 이미 사라진 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로의 시간여행은 막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그리고 죽어가는 별들의 생애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인류는 형언하기 어려운 미물입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그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저 점을 다시 보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종교, 이념, 그리고 경제 체제가 모든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가 모든 왕과 농부가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 연인들이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희망에 찬 모든 아이가 모든 도덕 선생님들이 모든 부패한 정치가가 모든 인기 연예인들이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그리고 이 나레이션을 듣고 있는 당신과 내가 저곳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게 만드는 경고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우주사진은 망원경 성능을 보여주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천 명의 과학자가 달려들어 제임스웹 망원경으로 관측된 자료를 통해 외계 행성, 은하계의 구조, 그리고 초대질량 블랙홀 등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논문을 쏟아낼 것입니다. 올 한 해에만 총 266개 프로그램에 41개국 과학자 2천여 명의 관측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지구의 생명을 품은 행성의 존재를 밝혀내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티끌 같은 한 점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의 능력도 역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대기 중 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외계 행성 대기 분석 능력을 입증한 WASP-96B는 태양과 수성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3.5일 주기로 태양과 같은 항성을 돌고 있는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질량은 목성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지름은 1.2배에 달하며 표면 온도는 만 도씨가 넘습니다. 이런 점은 다른 망원경을 통해 이미 확인된 부분이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첨단 성능을 가진 분광 장비의 분석을 통해 대기에 물 성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무와 구름이 존재한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행성에는 대기 중에 구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대기를 통과한 별빛과 이를 통과하지 않은 원래 별빛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광 분석을 했습니다. 원자나 분자는 지문처럼 특정 빛 파장을 흡수하는 패턴이 각각 다른데 이를 분석하면 구성 성분을 파악한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근적외선 이미저인 무슬리 분광기 NIRISS New Infrared Imager and Slitless Spectrograph를 이용하여 WASP-96B가 1150광년 밖에서 항성 앞을 지나는 이른바 천체면 통과 때 6.4시간에 걸쳐 관측했습니다. 별빛의 광곡선은 전체적으로 줄어들며 이전 관측을 확인해 주었으며 분광 스펙트럼은 0.6에서 2.8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 개별 파장에서 밝기 변화를 드러내며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물의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이전 우주 망원경의 대표 주자격인 허블도 지난 20년간 여러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 2013년에는 대기 중 물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의 즉각적이고 상세한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분관 결과는 지구 이외에 생명체 서식 가능한 행성을 찾는 데 있어 거대한 도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적외선 이미저 및 무슬릿 분광기가 내놓은 분광 결과는
지금까지 외계 행성 대기에서 포착한 적외선 스펙트럼 중 가장 상세할 뿐만 아니라 빨간색 장파장 가시광부터 다른 망원경은 접근하지도 못했던 1.6 마이크로미터 이상 파장까지 가장 넓은 파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파장은 물의 존재에 특히 민감하며 WASP-96B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소나 메탄, 이산화탄소 등도 예리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적외선 이미저 및 무슬릿 분광기는 1 마이크로미터에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색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녹색과 황색의 차이는 50 마이크로미터나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정밀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색의 밝기 차이는 수백 ppm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지구로부터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점 L2에서 안정적 궤도를 갖고 있어 지구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광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앞으로 1년간 전체 관측 시간의 약 4분의 1을 외계행성 관측에 배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십 개의 외계행성 대기와 표면을 분광 분석할 예정입니다.